김선 선수가 과감하게 재빠르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자, 김선영 그리고 다시 김우겸이 쏩니다. 들어가요. 자, 시간에 쫓겨요. 아하, 그때 마리오 리틀이 뺏어냅니다. 김선영 쪽 들어갑니다. 지금도 리틀 선수가 욕심부리지 않고 또 김선영 선수를 잘 봐줬기 때문에 속공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이현민 중앙선 통과. 김지우, 김선영 어느새 뺏어냅니다. 2대2 상황. 페이크 이후에 김선영 얹어 놓습니다. 아, 정말 재빠르네요. 네. 번개처럼 가서 슛을 성공시키고 나오는 김선영 선수입니다. 김선영 선수는 손도 빠르고 발도 빠르고 네. 정말 농구를 위해서 태어난 선수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 순간 움직임이 파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어요. 아, 11점 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KCC의 이 패스가 원활치 않고요. 김선영 스피를 또 냅니다. 직접 파고 들어가면서 파울을 얻어내는 김선영. 지금도 김선영 선수가 파울을 얻어내는 장면에서 스텝을 두 번을 밟지 않고 한 번을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한타임 빠른 슛을 했기 때문에 파울을 얻어낼 수 있었고요. 본인이 원 스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파울까지 얻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김선영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집어넣습니다. 경기를 조율하고 있는 김선영. 그리고 어느새 좌중간에 또 쏩니다. 또 들어가요. 연속 석점 두 개째. 기선을 잡고 있는 서울 SK 60대 50. 아, 김선영 선수가 진짜 이 전 상황도 그렇고 돌파 위주로만 하다가 어느덧 3점 두 개를 성공시키면서 10점 차로 도망가는 SK입니다. 샤클락 6초, 5초, 4초, 3초, 송현창 손을 쳤습니다. 파울. 지금도 김선영 선수가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송교창의 파울을 얻어내면서 이렇게 되면 송교창이 개인 반칙 4개째가 됩니다. 또 송교창 선수가 수비도 수비지만 또 리바운드 같은 데서도 또 좋은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파울 4개가 더욱더 아쉬운 KCC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선수가 15점째를 뽑아내주고 있어요. SK의 승리 방정식 중에 하나가 김선영 선수가 15점 득점을 이후에 하면 이상하면 팀이 예. 이긴다는 또 이런 승리 방정식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오늘 거기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